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Object Oriented Programming, OO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는요, constructors, method and self, point class. 이 point class에 대해서 많은 예제를 우리가 다룰 겁니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ructor라는 게 있습니다. object를 만들어내는 거 보고 constructor라고 해요. 전에도 한번 constructor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constructor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 class, point class가 있으면, 보통 가장 먼저 그 컨스트럭터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underscore, underscore를 양옆에 붙인 init, 메소드. 여기 function 같죠? def. 그러니까는 def로 시작하니까 function definition입니다. 그걸 갖다가 class 안에서 define하면 이런 걸 보고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underscore, underscore, init 이렇게 나와 있는 메소드를 컨스트럭터라고 부릅니다. 컨스트럭터가 있어요. 그래서 컨스트럭터가 있고요. 그 앞에 이 메소드는 항상 그 앞에 한 파라미터를 붙여야 되는데 셀프입니다. 셀프. 디폴트로 항상 셀프를 집어넣어요. 물론 이름이 딴 거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습적으로 늘 셀프라는 단어를 여기 첫 번째 배리어블로 씁니다. 인자로 사용하죠. 나중에 그 셀프가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itialization variable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x, y. 그래서 이 x, y가 attribute가 됩니다. self.x, self.y.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self, 이렇게 initialize.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instantiate 하는, object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5가 x고, 7이 y죠. 근데 이 셀프는 파라미터가 없죠? 그게 이제 여기 파이썬의 특징입니다. 셀프는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있다고 가정해. 그래서 여기 이제 포인트 5, 7 하면 처음에 object를 instantiate, object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p가 포인트 object가 됩니다. 몇번 해보면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object를 만들어 놨으면 그 object 안에 5하고 7을 저장했죠. 요 5하고 요 5하고 7이 들어왔는데 요 5를 x에다 저장했고 y 7을 갖다가 y에다 저장했습니다. self.x, self.y.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p.x, p.y. 여기 점을 찍어서 멤버를 액세스 하는데 이걸 object member access operator라고 해. object member access operator. 이 점을 갖다 그렇게 부릅니다. 아, print p.y 하면은 object p 안에 있는 attribute y를 이야기합니다. p.y. object p 그 안에 있는 attribute y를 접근해서 지금 프린트하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하나 더 재밌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면요. shift라는, shift a point. 포인트를 약간 이동시키는, 다른 말로 translate라고 합니다. translate. 그것을 하면은, 이제 델타 x, 델타 y, dx, dy만큼 플러스 해주자는 거죠. 원래 있던 x, y 좌표를 dx, dy만큼 이동시켜라 하는 겁니다. vertical x 방향, horizontal x 방향, vertical y 방향만큼 이동시킬 때 플러스 dx 플러스 dy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포인트 x, y가 이동하겠죠. 이게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요거는 construct. 특별한 메소드. 근데 왜 셀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 셀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앞에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여기 앞에 슬라이드 보면 여기 셀프라는 게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셀프에 저장돼 하는 거 아니에요. 셀프 x, 셀프 y를 업데이트 하잖아요.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 만든다고 해봐요. 포인트 5,5 요거를 P라고 하고 이제 P를 갖다가 플러스 1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킨다고 해봐요. 6,6로 그러면 P dot translate, translate 그 다음에 델타 1,1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요 P가 뭐예요? 오브젝트죠. 오브젝트인데 사실 우리 트랜슬레이션은 파라미터가 몇개 있어요? 세개 있는데 우리 두 개만 부르죠? 호출하죠? 근데 사실상 요 P가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셀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호출하는데 이렇게 호출해도 됩니다. point dot translate 이런 거는 책에 없어요. translate 여기 p, 1, 1 이렇게 호출해도 돼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여기가 셀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셀프 요 p를 요 앞에다 붙이고요. 여기다는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파이썬 컴파일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딩하면 요 p를 여기다가 옮겨서 요 펑션을 부르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이게 훨씬 더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 Object Oriented Program 다운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셀프가 self is a parameter that represents an object. 그 셀프가 그 자신입니다. 자신. 그 자신을 거기다 패스해 주는 거예요. 이 앞에 슬라이드로 다시 가면 P를 지금 우리 트랜슬레이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 자기 자신을 여기다가 패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 메서드. 그래서 이게 요 셀프가 바로 요 P예요. 여기 셀프가 바로 요 P에 해당됩니다. 여기 생략된 요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근본적인 걸 이해하는 겁니다. 셀프가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게. 네, methods are defined to accept self as first parameter. 셀프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translate 호출할 때는 이렇게 불러요. 근데 대신 어디다 집어넣어도 p가 여기 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다 제가 이거를 하나 더 써놓으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호출해도 된다 그랬죠? point 다 translate. 그냥 이렇게 호출해도 돼. p 3, 4. 네. 이렇게 호출해도 이거랑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게 셀프예요. 이게 셀프. 그래서 요 메소드에 와서 dx, dy, 그러니까 3, 4가 여기 더해지는 거죠. 재밌죠? 네. 이게 근본적인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요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알고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Exercise 1. Write a method named halfway. halfway라는 그런 메소드를 쓰래요. Which takes a point as an argument and returns a halfway point between itself and parameter point. 여기 이렇게 하려는 거죠. P and Q two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이제 3, 4 여기 포인트가 있고 5, 12 여기 포인트가 있으면 여기 P, Q가 있으면 이 중간에 이 미드 포인트, halfway를 이 포인트로 구하라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여기 둘을 더해서 나누니까 4가 나왔고요. 여기 4하고 12를 더해서 나누니까 8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P와 Q가 들어가는 거죠. 그 halfway 이제 코딩을 한다 그러면 def halfway 여기가 셀프가 들어가겠죠. Q는 여기 들어오겠죠. Q 또 다른 포인트. 그러면 이 안에서는 self.x도 available 하고 그 다음에 q.x도 있을 거 아니에요. q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럼 그거를 두개 더해서 나누면 되겠죠.
요거를 return 해주고 또그 다음도 비슷하게 y도 해서 return 해주면 그게 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have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R에다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포인트 아브젝트가 return 돼야 되겠네. 그죠? halfway 포인트를 return 해주죠. 그러니까 이 두 점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포인트 아브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 아브젝트를 return 해줘야 합니다. 포인트 아브젝트는 어떻게 만듭니까? 포인트에다가 두 점을 해서 이거를 return 해주면 되죠. 여기 exercise 1. 제가 답을 다 얘기해 줬네요. 아, 그 다음에 또 midpoint도 만들래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점은요, PQ가 일로 들어가요. 대신 여기 뭐를 썼어요? 앞에다가 포인트에는 클래스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셀프와 관계없죠. 메소드가 아니고 펑션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펑션이고 그냥 PQ 필요한 인자들을 다 패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저장해 둡니까? 포인트에는 클래스 안에 저장해 둔 겁니다. 포인트는 클래스가 있으면 그 안에다가 요거를 저장해 둔 겁니다. 미드 펑션을 만들 때는 여기 로우케이스를 하십시오.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할 때는 여기다가 P, Q를 다 셀프가 없는 거죠. 여기 셀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또 친절하게 여기 또 비교도 했습니다. P, Q. 여기는 앞에는 그냥 클래스 이름이고요. 여기 halfway는 여기 p가 들어가고 여기가 q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가 냈습니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reflect 메소드겠네요. 메소드. x-axis를 기준으로 해서 reflect 하는 y점을 구하려면 y 포인트를 negate 하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있는 거는 플러스가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 메소드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slope to origin.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하고 오리진, 직선의 식이 있으면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P가 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점만 들어가면 오리진은 늘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가 하이트고 여기가 위스면은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X over Y 이렇게 하면은 기울기가 나오겠네요. 그죠? 한 점을 가지고 원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두 점이 아니고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해봐도 좋겠습니다. Exercise 4. Exercise가 많네요. How to save code a file in JupyterLab or JupyterNotebook? 예를 들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매직 커맨드라고 하는데 %% write file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 이름을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실행하면 그 코드 셀이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geometry file.py가 이미 그 폴더에 있다 그러면 그냥 override 해버립니다. 조심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이 write 파일은 첫 줄에 나와야 합니다. 중간에 하면은 안 돼요. 맨 앞줄에다가 집어넣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제 파일을 안에 이렇게 사용됐으면 다른 파일에 가서도 충분히 이 파일을 갖다가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JupyterLab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From geometry import point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한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바로 포인트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aving 클래스를 보면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다양한 클래스들을 geometry.py 안에다가 저장했죠. 그럼 요거를 보고 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 여러 개의 클래스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한 클래스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Exercise 5. 그러니까 from geometry import square. 그러니까 geometry라는 그런 파일 안에 스퀘어가 이미
저장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여기 코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파일이 geometry.py가 있고요. 그 안에 포인트를 지금 저장해 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스퀘어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그래봐요. 클래스 스퀘어를 만들었으면 이것도 그 geometry.py 안에 저장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저장해 버리면 옛날에 포인트 저장해 둔게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a, append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필드 인캡슐레이션. 아까 우리 그한 번은 포인트 x, 포인트 y를 define 안 해갖고 나중에 에러가 나니까 우리가 p.x equal to, p.y equal 4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갔죠? 이거는 제가 좀 object-oriented programming에 맞지 않는 그러한 코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ata field encapsulation, data 은닉화라는 것입니다. 은닉화. 그러니까 object-oriented programming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encapsulation이에요. 이 data object, 이 object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state를 나타내는 데이터들이죠. 이 state를 나타내는 이 attribute들은 protect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코드에서 함부로 이 object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바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데요. Python에서는 그 private, public 이러한 키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할수 있는 일은 p 이렇게 underscore underscore x 이렇게 하면은 이게 private 변수가 됩니다. 포인트를 정의할 때 self x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underscore underscore x 하면 이 x variable은 private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 포인트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변수 x를 새로 설정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X 이런 펑션들이 있게 되죠. getY 그 다음에 setX, setY 이런 메서드를 통해서 이 private 데이터 필드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encapsulation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object-oriented programming의 개념이죠. 여기 제가 이제 서클의 예를 들었는데요. 서클 radius, 이게 r. radius를 여기다 저장합니다. 이런 경우, 이 radius를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c. underscore underscore radius. 그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요. c. 읽을 수도 없는 거죠. radius. c. radius equal 10.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이렇게 메소드를 부를 수 있습니다.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수 있고요. 뭐 set을 부를 수도 있겠죠. No direct access outside the circle class. 클래스에 접근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object-oriented programming이 이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약간의 리뷰를 저희들이 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나온 다섯 가지 엑서사이즈는 아마 호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